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당뇨가 찾아온다면? 네, 어서 오세요. 김사명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.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지만 당뇨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데요. 18년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. 내가 당뇨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. 이 소변 보면은 거품이 많이 나오고 소변 물방울이 그게 퇴백이는 거예요. 당뇨 같다. 약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는 게 있어요. 이제 그걸 찍어보니까 이제 당뇨라는 것이 나온 거죠. 당뇨 진단을 받고 얼마 전까지 무려 18년간이나 약을 복용했습니다. 그런데 6가지까지 늘어났는데도 250에서 280을 그 아래로 떨어진 일이 거의 없어요. 의사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약으로는 당뇨를 못 고칩니다. 그래서 합병증을 맞는 거고 막아주는 거고 약만 먹었는데 몸은 자꾸만 이제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.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데요.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시술까지 받았습니다. 약간 침침하고 적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벌써 한 반절 정도는 진행했다. 위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찰 때까지도 물을 마셔도 그렇게 먹어도 갈증은 계속 된 거죠. 손발이 저리고 엄지발가락 쪽이 마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굳는 것 같은 거 그렇게 그걸 느꼈는데 김사명 씨에게 닥쳐온 건강 적신호 이대로 있을 순 없다. 김사명 씨는 치료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는데요. 바로 인공 췌장기 치료. 그 단지가 지금 이제 그 3주 됐어요. 벌써 달고 뭐 며칠 지나면서부터 내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발가락이 이렇게 막 조이는 그 힘이 풀어지는 거죠. 그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 증거잖아요. 지금은 뭐 거의 다 없어졌고. 무엇보다 금세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혈당 수치.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신감을 찾고 있답니다. 이제 당뇨가 터지고 나니까 남자 기능을 못해요.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남자로서 그 자존심도 없고 자존심도 이렇게 상하고 그런데 인수린을 맞기 시작하고 이제 이 펌프를 달고 나서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좋아졌어요. 그래서 부인한테도 미안했었는데 좀 그 부담감을 좀 덜고 아무튼 참 너무 감사해요. 김사명 씨에게 다시 찾아온 활력, 그 환한 웃음만큼 앞으로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